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뭐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이걸 발표만 하고 야당은 피싱하고 이제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이게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이제 입법 예고 발표가 있으셨고요.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필요한 법이고 또 동시에 논란이 있는 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수적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래서 법무부와 저희 의원실 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약간의 뭐 논쟁이 있었고 또 뭐 확인될 건 확인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전에 입법 예고 전에 국회와 특히나 여당 야당 각자 각각에게 협의 과정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국장님이 6일 전에 가서 이렇게 뭐 그 여당의 정책위 의장 또 우리 간사 또 김도 위원장 설명하셨고 법안을 내신 우리 권숙승 의원에게 이제 확인했다 이제 협의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보통 이럴 때 보면 그 여당과 정부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정책위 의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발표하는 전례들이 저희 때는 있어서 저희가 여당일 때는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시는구나. 근데 뭐 그거 그 정도로면 충분한 협의다라고 여당에서 그런다면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야당에도 정책위 의장이 있고 또 우리 소병차 간사님도 있고 우리 야당 간사님 야당의 의원님들도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야당은 패싱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후에라도 우리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상세한 논의와 협의가 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에 의해서 마련될 그 이제 수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시설 예를 들면 이제 갱생 보호 시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제 답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검토라고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새로운 시설일지 갱생보호 시설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하시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되면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기 어렵다, 법안 통과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먼저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부 입법에 비해서 보다 오히려 더 네, 철저히 했다는 왜냐하면 예, 작년부터 아니, 뭐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고 정부 입법을 야당과 미리 협박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니요 야당하고도 정부 입법을 네. 의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진 않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예,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답변 아직 제가 여기에 이제 김기현 문재옥 그 두 대표와 원내대표 지역에도 갱생보호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텐데 이런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좀 곤란하지 않냐 싶습니다. 필요성과 논란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걸 보셨을 테고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도 2014년에 발의하고 2020년에 여가부 찬반 조사 결과까지 있다. 지난번에 상정할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관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럽거나 우려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간다?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장관께서 이거를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 논란 뭐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PPT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임기 내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지금 남은 입법 예고에서 국회 제출까지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막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정기 국회 내에 그 국회에 제출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21대 국회가 곧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이걸 발표만 하고 야당은 패싱하고 이제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총선 기간에도 또 논란이 막 증폭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임기 안에 이걸 모든 사회적 논란과 이런 것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관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 법을 직접 설명하시고 또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걸 아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여당 야당 특히 법사위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이 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법, 이런 내용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세계적으로 저희가 1년 이상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완벽한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지 말씀하신 논란 같은 걸 당연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대책을 세울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방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저희처럼 사는 지역, 사는 거주지를 재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밖으로 추방하거나 방식인데 둘 다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반발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방식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걸 어느 지역에 어디다 설치할 것이다라는 말을 미리 먼저 지금 이 단계에서 당연히 그건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세우게 되면 이 논의는 진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냉정한 국익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입법 예고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국회 단계에서 철저하게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 법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런 부분은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저도 같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적은 쉬운데요. 그러면 그 대신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이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미국식 제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생각했었다가 선회한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상 서원밖에 갈 데가 없고 정말 시골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치안이라든가 치안에 있어서 지역이나 빈부에 있어서의 치안 격차라는 것은 저는 민주국가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지를 지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입법 예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의견 들을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내주셨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는 말씀. 제가 보기에 여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점이라는 건 박용진 의원과 제가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넘어서는 다른 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저희가 갑자기 탁 낸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거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연초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의 저 법제 시스템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지금까지 안 해온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위원님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인기 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 왔을 겁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렇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었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한국형 제시카법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 여당과는 이게 1년 가까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 어제 보니까 민주당 소속인 화성시장께서도 환영 입장을 내셨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님 비롯한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열고 논의하겠습니다.